발이 느리다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뭔지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다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공치고 있는 아미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발이 좀 빨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저의 테니스 애착 인형에 대해서. 근데 저 솔직히 저도 좀 발이 빨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옛날보다 공도 잘 따라가서 넘겨서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한때는 정말 발이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테니스 부모님 중에 한 명으로서 뭔가 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번 뛰어간다, 2번 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테니스를 치려면 공을 따라가서 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뛴다는 개념은 정말 뛰는 거예요. You're running like this easier run, right? This way easier run or not? 뛰어야 돼요. 걷는 게 아니고, 스텝이 아니고, 뛰어서 쳐야 돼요. 따라가서 휘둘러야 되는데, 일단 가요. 가긴 가는데, 그 도착하기도 전에 쓴 거예요. 다 뛰지 않고. 그러고 일단 휘둘러. 막 휘두르는 거야. 칠 거야! 막. 그래서 결국은 더 못 치게 되는. 왜 뛰면 뛰지? 왜 중간에 멈추나? See why you stop so early? 심리적인 건데, 공이 저렇게 멀리 오고 있고, 나는 뛰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한 거야. 나 이미 최선을 다했어. 내가 뛸 수 있는 다 쪘어. 다 뛰었다고 생각하고 치니까 진짜 못 치게 되는 거야. 일단은 못 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You need to wait the ball. It's not ball waiting for you. 공이 오기 전에 내가 가서 기다려야 돼. 뛰어요, 무조건. 무조건 뛰고 친다. 이게 바깥으로 오는 공을 뛰어서 받을 때 오픈 스탠스를 잡고 사이드 스킵으로 넘어가는 거를 배웠는데, 오빠는 스쿼트 스윙 아하 좋은 점은 이게 가서 오픈 스탠스이기 때문에 한 발이 더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로 잡고 앉혀도 되고, 왼발로 치고 난 뒤에 사이드 스킵으로 중심 넘어가서 돌아올 수 있는 게 빨라요. 그래서 코트로 바깥으로 벗어났다가 이렇게 뛰어가서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 개념만 알면은 적용하기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은 스텝이었어요. 금세 배웠어요. 제가 이거까지 마스터라면 진짜 발이 빨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 돼요. 공을 예측하는 거. 예, 공을 예측해서 이제 미리 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 공을 치기 바쁘고, 넘겼는데 내 공이 어디로 갔지 그거 보기 바쁘고, 상대방은 이제 모션을 보고, 제가 다운더 라인을 친다, 앵글로 친다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아니면 로빙을 뜨는지 아니면 쇼트로 짧게 하는지 그걸 보고 앞뒤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치고 난 뒤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박자가 늘 늦고, 그래서 이제 늦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정말 그냥 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기 싫어서. 그냥 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아는데 안 뛰어. 뛸 수 있으면, 뛸 수 있으시다면 뛰시는 게 테니스 게임이 정말 재밌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네, 주저리 제가 오늘 시작 컨텐츠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봬요.